U20 아시안컵 대한민국 대 중국 TVN 스포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 AFC 24이하 아시안컵 8강전 경기입니다. 이란과 이라크의 맞대결을 지금부터 김한해 소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치열한 조별리그 예선을 거쳐서 이제 각 팀이 8강으로 왔습니다. 이제 8강으로 왔는데 단판 승부거든요. 네, 이제 이 대회의 목표 자체가 월드컵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8강이 사실상 이 팀에게는 결승전 같은 마인드거든요. 오늘 이기는 팀이 월드컵으로 갑니다. 예. 우리나라 자, 두 팀의 경기 이제 막 출발을 합니다. 자, 화면 왼쪽 초록색 유니폼의 이라크, 화면 오른쪽 하얀색 유니폼의 이란입니다. 측면에 삼아졌고 카심 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짧게 앞쪽 돌려줍니다. 수비가 순간적으로 에어싸면서 다시 볼을 뽑아냈습니다. 역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앞쪽으로 전진 패스를 해줄 수도 있는데 계속 치고 들어갑니다. 측면 벌려줄 때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왼쪽으로 길게 연결. 터치라인 바깥쪽으로 볼 벗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공이 이제 흐르면서 실수가 좀 나올 뻔했는데 예. 결국 이제 20세 경기에서는 서로 실수를 이제 이용하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이제 완성도가 좀 떨어진 선수들이기 때문에 나이대이기 때문에 의외로 수비 쪽에서의 어떤 그 실수 때문에 상대에게 좋은 기회를 넘겨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이제 이걸 살리는 팀이 뭐 이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인보다는 좀 변수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나이대예요. 확실하게 볼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날 차대흐. 짧게 오른쪽으로 연결. 상당히 지금 이라크 선수들도 적극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밀라드 코르. 왼쪽 측면으로 벌립니다. 세이피. 못 막고 굴절. 확실하게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사데크가 뒤로 내려주고 이제야 확실하게 걷어냈습니다. 깊숙하게 골키퍼 에게까지 침착하게 처리하고 있는 자레이 골키퍼. 한 번에 길게 연결. 센터 서클 쪽 헤더 경합 과정 충돌은 있었습니다만 반칙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또 오른쪽을 공략해봅니다. 계속해서 좌우 측면 쪽을 공략하고 있는 이라크고요. 나자피 한 번에 붙여준 패스 네. 뒷공간 쪽으로 잘 들어왔습니다. 살짝 길었습니다. 끝까지 한번 쫓아가 봤는데요. 컬러킹 낮게 자,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네. 뒤로 빼줍니다. 패턴 플레이를 한번 해보는데요. 한번 접고 깊게 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올라옵니다. 반대편. 예. 지금은 드리블을 쭉 치고 들어가서 각을 만드는 것까진 좋았는데요. 여기서의 크로스의 정확도가 조금 다소 떨어졌어요. 멀리 처리하고 있는 압둘 칼레크. 야, 왼쪽이 비어있는데요. 네. 측면 아흐메드가 파고들고 있습니다. 아흐메드 잘 꺾었습니다. 야, 측면 또 한번 접고 오른발로 올립니다.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야, 꺾는 움직임까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이라크가 이제 크로스를 올릴 때 보면 박스 안쪽에 있는 선수들이 항상 별로 없거든요. 예. 공이 떨어지는 지점보다 멀리 있기 때문에 이런 크로스 올리는 과정까지는 좋지만 결국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박스 안쪽에서 쇄도하는 선수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 폭넓은 네.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고요. 먼 거리에서 한번 좁혀 들어갑니다. 낮게 달아서 아케스 콜복은 이어받는 과정인데 수비가 많습니다. 다시 뚫고 들어갑니다. 뒤쪽 흘러나와서 직접 갑니다. 반대편 떴습니다. 정확한 어떤 슈팅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압둘라스 카신. 이제 공이 좀 빠지면서 갑작스럽게 기회가 왔는데 네. 오른발로 감아서 오른편 구석을 좀 노렸던 것 같습니다. 예. 골이 그대로 통과 됐죠. 네. 역시 기회를 포착하고 있는 이라크입니다. 빠르게 올라와 있습니다. 알리자심 다시 흔들고 들어갑니다. 잘 꺾었는데요. 하지만 더 이상 네. 벗겨내지 못했습니다.
토라비가 뒤로 연결. 깊숙한 태클. 고르바니 선수의 반칙. 뒤에서 태클을 할 때 반칙이 적겠습니다. 알리 사데크. 사자드 나자피. 자심. 나자피. 올라옵니다. 네. 크로스의 아. 어떤 그 정확도는 좀 아쉬운 장면에 네. 몇 차례 나오는군요, 이라크. 자, 지금 이라크 선수들, 박스 안쪽에 있는 선수들을 보면 공을 받을 수 있는 선수들이 거의 없거든요. 예. 이럴 때는 이제 굳이 크로스를 올리기보다는 한번 잡아놓고 생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하즈바비. 코르 좀 길었는데요. 아, 네. 예, 시가 살짝 기니까 곧바로 압박을 시도하면서 볼을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길게 던져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짧게 가는군요. 고르바니 바운드가 네. 크게 튀었습니다. 사이르키산 선수가 이번에도 볼을 소유하지 못했고요. 자심이 뒤로 연결. 다시 알리 자심. 사데크 방향을 틀었습니다. 사데크 반대편으로 넘겨줍니다. 가슴 트래핑 측면으로 갑니다. 타딜 올라옵니다. 야, 네.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오늘 뭐 두 팀 다 마찬가지로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는 대부분 골키퍼 정면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전반전에는 이란이 변형 3백처럼 구사를 한 게 오른쪽 스토퍼인 에리 선수를 풀백으로 올렸다가 다시 센터백으로 내렸다가를 반복을 했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은 에리 선수를 완전히 오른쪽 풀백으로 고정시키고 포백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 윙어에 에스람 탈랍 선수를 투입을 한 거죠. 네. 측면 쪽 파고 들어가는데요. 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심 미슬. 에스람 탈랍의 돌파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마지막 상황 네. 이 순간에 살짝 밟는 장면이 있었어요. 에스람 탈랍 선수는 개인 능력이 이제 이란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 수비수 달고 뭐 두 명 정도 달고 뛸 수 있거든요. 예. 사데크와 함께 파딜이 벽을 구축하고 있는 이라크입니다. 사파리 락사르 키커 오른발 빠르게 올려줍니다. 머리 맞고 높게 떠오른 볼 오른발 있죠. 못 맞고 글절. 에스람 탈랍이 뒤로 풀어줍니다. 코르가 띄워주고 진입하지 못하게 다시 헤더로 응수합니다. 다시 측면에서 짧게 전진 패스 볼이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빠졌습니다. 네. 자우치에서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라옵니다. 가운데 쪽 골키퍼가 다가와서 잡았습니다. 라드 자, 왼쪽 측면 잘 바라봤습니다. 파딜 네. 아빠스 파딜 선수가 돌파를 이어가고 있고 계속해서 볼을 소유합니다. 앞쪽에는 하즈바비. 자, 뒤로 돌려줍니다. 카신 직접. 아, 네. 예. 일단은 코너킥을 얻어냈습니다. 오른발 낮게. 자, 중앙으로 보내줍니다. 알사이디 카신. 알사이디 카신에게 아, 네. 카드 나올 것 같군요. 지금은 공을 지키면서 돌아서다가 팔로 이제 얼굴 쪽을 밀면서 돌아섰거든요. 예. 잡돌라자크 카시 경고를 받습니다. 강한 충돌이 있었는데요. 고르바니가 쫓아가고 있고 경기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위치를 네. 지정해 줍니다. 주심. 일단 그 전에 파울이 좀 선언이 되면서 네. 세트피스 하나를 보여줄 수 있는 위치입니다. 머리를 끊고 이제 호세인 하드 선수 쪽으로 네. 볼이 왔는데 뒤쪽에서 이 라드의 반칙이 나왔습니다. 자, 호세인 하드 선수는 이제 왼발 키커거든요. 예. 자, 왼발 갑니다. 키커 나왔습니다. 네. 드디어 유슈팅 하나가 나왔습니다. 산의 슈퍼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좀 충격을 받았던 것 네. 같아요. 정확한 왼발이었거든요. 오, 네. 지금은 아주 예측도 잘했고 몸을 잘 날렸습니다. 네. 강한 패스가 도달을 네. 했습니다. 치열한 볼 다툼이 이어지고 있고 자 뽑아내면서 오른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자심. 자심이 짧게 치면서 잠이 올라왔습니다. 반대편 비었어, 비었어요. 직접 가운데로 세월호 슈팅. 아, 네. 수비 걸어냅니다. 중앙 넘겨주는데요. 패스 미스가 네, 나왔습니다. 애매한 곳으로 들어왔어요. 예. 잠이 끌고 들어갑니다. 좋은 기회 치러줘 패스다. 네. 아, 여기서 걸리고 말았군요. 에리 선수가 정확하게 길목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시. 우왕좌왕하는 상황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또 공격권이 넘어왔어요. 오른쪽 찔러주는 패스 자심. 자심이 좁혀 들어가면서 막습니다. 공간 만들었어요. 낮게 퍼스트 그대로 통과하였습니다. 발에 걸렸더라면 지금 골문이 완전히 비어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야, 지금은 이라크가 이란의 측면을 완전히 이제 공략을 하면서 크로스 궤적이 열렸거든요. 예. 아, 여기서 앞에 이제 골키퍼가 좀 뛰어 들어가는 걸 의식하다 보니까 발에 맞는 타이밍을 제대로 못 맞췄어요. 무스타파 카빌 선수가 정말 발만 제대로 뻗었더라면 네. 공만 맞췄더라면 골을 기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자심. 자심이 뚫고 들어갑니다. 아리자심 좋은 경우 온다. 아리자심 1대0 앞서가는 이라크. 이라크가 월드컵에 한 발 더 가까워집니다. 아, 이라크가 막고 막고 또 막고 결국 기회를 잡습니다. 예. 조 1위로 올라온 이란을 상대로 이제 앞서가 있습니다. 아, 여기서 수비진들이 아주 좀 많이 냈어요. 적극적으로 붙어줬어야 되는데 수비를 이겨내고 아, 이 발 사이로 빠지면서 예. 득점을 기록을 합니다. 네. 밀라드코르 선수의 다리 사이로 말씀해 주신 대로 네. 빠져나갔네요. 1분 30초 정도 추가 시간에 추가 시간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단발에 깊숙하게 경기 끝났습니다. 2023 AFC 20세 이하 아시안컵 8강전 이란과 이라크의 경기. 이라크가 승리를 거두고 준결승과 함께 월드컵 진출을 확정짓습니다.